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이거 내일 시작하는 거네요. 좀 보겠습니다. 이벤트가 떴네.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9월 13일부터 9월 22일. 22일이면 다음 주 일요일까지. 내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고요. 좀더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한가위 선물 상자 이벤트 22일까지. 추석엔 송편 22일까지. 소원의 보름달 18일, 16일부터 18일까지고, 추석 특별 할인 판매가 네 번째에 떠 있는데 아직 공개가 안 됐고요. 경험치 벤츠는 9월 14일부터 9월 18일까지니까 14일이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입니다. 토, 일, 월, 화, 수요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진행되는 이벤트예요. 이렇게 이벤트가 총 다섯 가지가 지금 나와 있고요. 한가위 선물 상자. 이거는 작년에도 했었던 이벤트인데 30분 누적 접속 시 한가위 선물 상자 거래 불가. 한가위 선물 상자 60분 접속 시, 90분 접속 시 한가위 선물 상자, 120분 접속 시 고급 한가위 선물 상자인데, 또이 이벤트를 보아하니, 또 동시 접속자를 늘리려고 하는 더러운 수작임이 또 보이네요. 120분 동안 접속을 해야 이벤트에 참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또 필요 없는 클라들 다 꺼내가지고 그거 다 한양에 세워놓을 생각을 하니까 벌써부터 어지럽네요. 심지어 이게 경험치 이벤트에도 포함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경험치 이벤트에 이거 잠수 클라드 때문에 한양에 막한 50명, 100명 서 있을 거고 이것 때문에 대기열 더 걸리고 할 텐데 좀 다른 이벤트로 좀 바꾸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일반 상자에는 보시면 신단, 다정다감, 초문정, 중문정, 경험치 1억, 두이반지, 태반, 흐림자 송편, 반개탕, 소분정, 소탕령, 일시다다 축지법 같은 도핑들 위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급 한가위 선물 상자, 랜덤 1종인데 분정, 고급 소탕령, 일시다다 축지, 신던 다정다감, 일석이조 도핑들, 도발부, 중급모사 생태 정보, 고급모사 생태 정보, 경험치 1억, 거불 황반, 거불 바반, 거불 아마반, 거불 치반 정도. 좀 맛있는 아이템들 여기 거불 반지들이 있겠네요. 그래서 제일 가치가 높은 거는 보통 이제 바투 반지로 쳐주고, 그 다음 아마 반. 그 다음에 황반이랑 치반은 비슷비슷한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루 최대 4개 공유 물품 주막으로 지급되며, 재접속 시 선물 상자 지급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첫 번째 이벤트, 한가위 선물 상자 이벤트고요. 자, 두 번째 이벤트, 추석의 송편. 9월 13일부터 9월 22일까지. 이벤트 기간 홈페이지 로그인 시 매일 왕송편 변신 주문서 1종을 드립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아이템을 받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맨날 하루에 한 개씩 받을 수 있다 이거지. 송편 몬서가 나오는 뭐 그런 이벤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변신 주문서를 준다. 좀 당혹스럽네요.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네. 다음 3번, 소원을 들어주는 보름달. 9월 16일부터 9월 18일까지 매일 소원을 빌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어차피 들어와서 소원 비는 김에 이제 송편도 받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달라. 장패드, 사천왕 반지, 사천왕 고급 무기, 사천왕 갑옷. 이렇게 해서 소원을 빌어서 이거를 하루에 한 개씩. 서버당이 아니고 전 서버 합쳐서 이제 한 명씩 준다는 거겠지? 16일, 18일, 17일이기 때문에 요거 날짜가 따로 정해져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추석 특별 할인 판매가, 안 떴죠, 지금. 아닌데, 근데 보통 이게 금요일 날 많이 뜨는데? 내일 뜨는 거 아니야, 갑자기? 팍! 뭐 언제 뜰지는 잘 모르겠네. 뭐, 이렇게. 잘 보고 있어야겠죠? 내일 뜨겠지. 자, 그 다음에 경험치 이벤트.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이 이제 17일 화요일이죠. 17일 화요일 이 추석이라서 추석 당일에는 300% 경매이고요. 그외 토, 일, 월, 수는 250%씩 경매를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뭐, 딱히 그렇게 뭐 마신 이벤트는 별로 없네. 경매 제외하면 뭐 그렇게 마신 이벤트는 딱히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맨날 하는 경벤과 맨날 하는 경험치 이벤트를 제외하면 뭐 딱히 이렇게 맛있는 이벤트는 안 보인 것 같고. 그래도 뭐안 하는 것보다 낫죠? 안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총 5가지 종류의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다. 오늘 오픈된 이벤트고, 9월 13일 내일부터, 금요일부터 적용되는 이벤트라는 거, 오늘부터가 아니고 내일부터라는 거 까먹지 마세요.